환호를 받으며 사찰에 도착한 대원들. 커다란 부처님 앞에서 난생 처음 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스님과 함께 범종을 올리고 남한산성에 올라 경치를 한껏 둘러봅니다. 수원화성 국궁체험장을 찾아 활시위를 당기고 함께 몸을 풀면서 K-POP 안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한강에선 공연을 즐겼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는 물론 첨단 우리 기술의 산업 현장까지 체험했습니다. Technology is taking over and we are no longer requiring like human labor in places. Robots are taking over. AI is taking over.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to see that and experience that. 그러나 갑작스런 방문 탓에 일부 현장에선 혼선이 반복됐습니다. 대원들이 언제 얼마나 오는지 몰라 준비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정확하게 받은 게 없어서 저희가 도리어 지금 문체부에서 그 연락 받고 지금 확인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부는 태풍을 피해 내일은 모든 잼버리 일정을 실내에서 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융통성 있게 뭐 만들어서 진행하시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뭐 내일은 절대 영예 프로그램은 안 되는 것으로. 대형식과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모레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행사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강제로 차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부는 동원